네, 말씀하세요. 일본에서 선고 씨 부근거리 도착했어. 부검 기록 말고도 몇 가지 증거물도 보내왔더라고. 듣고 있어? 어디 멀리 가지 말라고. 며칠 내로 수사 결과 나올 거야. 그때까지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어?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래봐야 아무것도 못 알아낼걸요. 네. 저녁에 어디 가세요? 내 서재에 올라가 보세요. 성숙 씨한테 드리는 내 선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어머, 저한테 무슨 선물이요? 집사람 대신 애들 봐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유, 그거야. 이제 올라가 보세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동경하는 비행기표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세요? 애들 엄마 집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무래도 성수 씨하고 마주치면 그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동훈 씨 좋아서 여기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아, 나 참. 아, 나 지금 기가 막혔어. 아니, 몰라요. 뱁새 되느라고서. 저예요. 밖에 와 있어. 기다릴게.
애들은요? 학원 끝나면 성숙 씨가 데려다 줄 거야. 먼저 가서 기다리자고. 참, 성수 씨 내일 동경으로 돌아간대. 이따 보면 위로나 해주라고. 당신이 참어. 원래 좀 푼수잖아, 성수 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굴더니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이게 뭐야? 이왕 말 나온 김에 파리행 비행기표 사놨지. 비행기표 살 돈 아껴서 옷이라도 한 벌 더 사라고. 오늘은 하루 종일 뺨만 맞고 다니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내 꽃도 한 장 사놨지. 같이 갈 거야? 가서. 같이 가자. 같이 못 가게 되면 나중에라도 따라갈게. 뭐 어떻게 이렇게 착한 생각을 다 했어? 건배. 애들은요? 열어봐. 3캐럿짜리야. 내가 결혼할 때 약속했지. 결혼한 지 15년이 되면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껴봐.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없인 못 살겠어. 나리도, 나래도, 나도 당신이 필요해.